Hi everyone,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My name is Han Yong, South Korean textile artist and traditional pop artist. 마스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처음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날이 너무 더워서 선글라스 쓰고 모자도 쓰고 거의 화장을 4개월 만에 했잖아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화장을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못하는데 화장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남 앞에서 맨 얼굴로 세수만하고 로션 바르고 만나는 거는 뭐 자신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얼굴빛이 광채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을 바르고 블러셔도 하고 그래야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워서 모자 벗어야겠다. 아 너무 더워. 몇 도야 도대체. 어저께도 28도고 더운데 나갔다 왔더니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정말 저녁도 안 먹고 누웠어요. 누워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녁 9시인 거야. 그래서 배고프니까 또 안 먹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뭘도 먹었어. 뭐 좀 설명해 드리려고 켰는데 요즘 부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평부채도 많이 그려놓은 거 있는데 그건 옛날에 영상을 한번 찍었을 거예요. 오늘은 합죽산 중에 이런 형태의 것이 있어요. 이게 나무가 떨어져서 나와.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여기 풀칠을 해서 이제 이쪽을 붙이겠죠. 근데 오래전에 사놓고 내가 새 본을 떠놓고 미처 그리질 않았네.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았는데요. 설명을 해드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붙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림 안 그리고 놔둔 게 오히려 잘했다 싶기도 해요. 이건 작은 거고 저쪽에 보면 이제 어떤 글씨 쓴 것도 있어. 희소에 이제 행조서를 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이 좀 되니까 초서 같은 거는요 그려 보고 싹 그리는 거야. 스카프에 그린 거 보여드렸어요? 그대로 그렸더니 정말 선생님이 완전 깜짝 놀랄 적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린 사람은 베끼는 거 달인이잖아요. 보고 그대로 그린단 말이지. 이건 작은 부채고 이거는 큰 부채예요. 비염 알러지가 있어서 아침 역회는 거의 재채기를 하는데 영상마다 재채기를 해서 미안해 죽겠네. 이거는 꽝이야. 꽝은 이제 잘 그렸어. 나뭇가지도 잘 그렸어. 잎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잎 그리기가 싫어진 거야. 그래서 진짜 이거 솔직히 속게 놓고 10년 된 건데 이파리를 그리질 않았네. 그려 넣어야 되겠다. 그려 넣고 살짝만 그려 넣고 이제 가장자리에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더 그리고 싶어서 이거를 붙이지 않은 걸 거야. 이런 미완의 작품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 부채 두 개랑 그래도 거의 마무리를 짓는 쪽이라서 완성 안 하는 꼴이 없거든. 이 이파리에 대한 이제 상념과 번뇌와 고민이 너무 길어졌다 이거지. 그죠?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하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되는 일도 전 진짜 없었고 미나로 자리 잡았어도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최근에 해답을 찾게 됐어. 어떤 해답을 찾게 됐냐면 사진작가를 하나 알게 됐어. 김경만의 사진학개론하고 김홍희 선생님 사진작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꾸준히 봤거든요. 근데 김경민의 사진학개론에서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진작가를 알게 됐어.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게 됐냐면
어떠한 연유로 창고 독촉장이 날라와서 이제 세를 내고 창고를 쓰는 데였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봤대. 그랬더니 사진 그 옛날엔 현상했잖아요. 코닥 후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필름 이렇게 말아져 있는 필름 상태 그게 아주 보따리가 이게 박스째로 나왔다는 거야. 현상한 게 하나도 없이 현상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괜찮더래 사진이. 내가 봐도 깜짝 놀란 인간 깜짝 놀랄 만한 그 사람들의 표정 아픔과 고통을 그 찍어낸 그 흑백의 대비 뭐 이런 게 굉장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구글에다가 비비안 마이어를 쳐봤대. 그랬더니 전혀 히스토리가 없더래. 찾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어떤 사람과 연락이 됐는데 그 사람은 우리 유모였다고. 그 사람이 죽기 2년 전 한 80몇 세 살았는데요. 죽기 2년 전에 그 사람에 의해 길러진 남자를 찾게 됐어. 그래서 그 남자도 또한 창고에 뭐가 굉장히 많다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그 테이블을 봉인된 가죽 가방이 하나 나오고 또 필름 상태 현상되지 않은 필름 상태의 필름들이 정말 창고 가도 꼭대기까지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현상을 해봤겠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았대. 그래서 컬처 센터 빌려가지고 전시를 했더니 일반인들이 정말 그 센터가 생긴 이래 미어 터질 정도로 관람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 우리나라에 어떤 듣보자 화가가 사진작가가 사진을 정말 잘 찍었다 그런 비평가나 이런 작가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을 해줄까요? 그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희서의 초서를 스카프에 싹 써가지고 서예 선생님한테 내밀었을 때 서예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틀렸어. 그거 한마디로 내 스카프를 정말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렇지만 그 사람 표정에서 나는 뭘 읽었냐면요. 굉장히 놀래는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놀래는구나. 난 서예 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3년 한 행서 쓴 사람보다 더 잘 썼다고 그 사람 입에서 나왔었고 행초서, 초서를 싹 벗겨가지고 힘주는 일정한 그 필운과 필행이 내가 봐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뭐 이런 또 교만이에요. 그 사람이 틀렸어 하는 순간에 굉장히 놀랬구나. 그러고서 거기 그만두지도 않았어. 계속 다녔어 슬렁슬렁. 쓸 때 쓰고 안 쓸 때 썼지만 굉장히 이제 하는 동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랬더니 공모 전 꼭 나라고 너 전시 꼭 나라고 전시를 할 수준도 아니었을 때 그룹 전 한 번에 너 꼭 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무형 산 뭐 이런 네 글자를 딱 썼는데 냉금지를 사갔어요. 이제 한지에 금박이 들어가 있는 거 있어. 그랬더니 냉금지 사왔다고. 일단 나 같은 사람 소재를 볼 줄 아니까 종이하고 옷감 종류 원단 소재를 볼 줄 아니까 승산이 좀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계속 공모전 내라는데 좀 굉장히 그때 상황이 안 좋았어. 시아버지도 많이 편찮으셨고 친정어머니도 아직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데 그때 가정적인 그 불편함이 있어서 작품에 몰입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미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지금은 가르치는 데 주력하고 활동 범위를 좀 어떻게 늘려볼까 그리고 뭐 이런데 저기 월세를 내다 보니까 굉장히 간절함이 생겼어요. 월세 안 내고 집에서 내 작업하고 슬렁슬렁 가르치러 다닐 때는 그냥 무료로도 많이 해주고 그냥 괜찮아요. 이러고서 별로 그렇게 애착심을 그거 있잖아 애사애 같은 간절함 좀 덜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간절하고 수강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 일을 절대 그만둘 게 아니잖아.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물론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도와주기 시작했고 내가 이런 루트를 좀 아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은 좀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들도 다 키웠고 노력도 할 만큼 했고 그래서 6월 한 달 내내 세운상가 그 조그만 방에서 본 전시한다고 정말 너무 열심히 했더니 여기가 뻐근해지기 시작했어.
그래, 여기도 좀 이렇게 일만이 하면 인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쉬어야 되는데 날씨 너무 덥고 화장을 하고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었어. 이 영상 쪽은 화면에는 진짜 이 화장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좀 마스크 안 하고 3개월을 버티고 정말 립스틱만 바르고 찍었더니 너무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거야. 아무리 할머니지만 좀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화장하고 또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각자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는 거는 정말 옆 사람이 봐도 자기 자신이 봐도 하늘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매질게요. 이건 타일에 1차 초벌기 사다가 여기 딱 국화랑 모란을 그렸는데 모란 선이 좀 비틀어지긴 했는데 국화 봐. 근데 이런 거 왜 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2006년? 아니야. 2016년, 17년 그 정도야. 이 청화 코발트가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 국화는 그리다가 정말 내가 이런 섬세 작업에 디테일한 거에 목숨을 건다는 걸 깨닫고 문의라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다 각자 하고 싶은 그 맞는 스타일의 그림 패턴이 있어요. 저는 세밀한 게 좀 맞았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한 사람의 작가가 7살부터 그림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 그 김경만이라는 사진작가가 비비안 마이어를 평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한 번도 전시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인화를 해서 발표한 적도 없지만 이 사람 굉장히 고통을 표현할 줄 알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안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비평을 하는데 스스로 본인은 상당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비비안 마이어는 자기 이렇게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찍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비비안 마이어만의 특유한 사진 프레임인 것 같아. 나도 누가 물어보면 나는 평생 이 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괴롭고 이럴 때는 내가 비비안 마이어에게 공감할 수 있다고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 상태까지 가려면 남보다 한 500배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숫자상으로 표현하기 참 힘든 건데 이게 마라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명상의 상태에 간대잖아. 뛰다보면 너무 힘들고 나중에 명상의 메디테이션의 상태에 간다는데 지금 내가 딱 그래.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그래 그러고서 싹 지나가고 내 일을 한다.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싹 지나가고 알았어 그래 누가 뭐 이쪽으로 해봐라 저쪽으로 해봐라 이런 이제 그런 수준도 아니지만 한 10년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아주 너무 궁금해. 10년 후면은 69세잖아요. 잘 걷지도 못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행복의 그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말할 수 있어. 그건 진짜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행복한 나이 먹은 아티스트의 뻘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만나요. 때와 맞다. 짜네. Bye bye, everyone.